신경성 질환에 쓴다는 게 일단 핵심인데, 신경성 질환에 쓰는 약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신경성 질환에 쓰는 약초들 중에서 위장 쪽 질환에 연결시키는 게 신경을 많이 쓰면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죠. 두통이 생기기도 하죠. 아니면 신체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위장 쪽에 고장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경우에 을 쓴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러루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죠.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 위궤양을 일으키는 원인, 이거를 없애는 효과가 있어요. 근본적이죠. 근본적으로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장병 있는 사람들한테는 꽤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병 있는 분들이 이거를 상시로 드신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상시로예요. 약초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대약초원에서요, 삼육보건대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학생들과 지금 강의, 야외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어린 잡아서 몇명온것 같아요? 한 40명 정도 되지 않나요? 50명 될까요? 많은 분이 참여하셨는데, 이번에 소개할 약초는 일단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 설명하기 전에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색깔하고 이 손등 색깔이 좀 다르지 않아요? 이쪽이 좀 탔죠? 여기 팔토시를 했기 때문에 팔토시 안한 부분이 더 검잖아요. 그 햇빛이라는 자극 요인, 그리고 강한 바람에 대한 자극 요인, 그럼 미생물도 자극을 할 수가 있죠, 우리한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공격을 받으면 방어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햇빛에 타는 것도 방어 기전이거든요. 멜라닌 색소가 나와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어.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있는 이 식물이 차즉이라는 식물인데요. 차즉이는 자소엽이라고 하죠. 근데 자색이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강하지 않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균열이 진다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은 자극 요인이 강하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 방어도 약한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임무가 끝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식물들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잎이 약간 흰색으로 변하는 거 있죠. 게다래. 게다래가 잎이 흰색으로 변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녹색으로 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게다래의 꽃은 잎에 갇혀가지고 밖에서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곤충을 유인을 하기 위해서 잎을 하얀색으로 변색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이 하얀색이 곤충들한테는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들었다가 가까이 오면은 향기가 나니까 그 꽃을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맘때는 색깔이 흰색에서 다시 녹색으로 변합니다. 임무가 끝난 거예요. 얘도 제가 보기에는 임무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자식 먹여 살리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무릅쓰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힘도 생기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뭐 이러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얘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릴 때는 원래 특유의 뭔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자소엽이라 할게요,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신경성 질환에 쓴다는 게 일단 핵심인데, 신경성 질환에 쓰는 약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신경성 질환에 쓰는 약초들 중에서 위장 쪽 질환에 연결시키는 게 자소엽이에요. 신경을 많이 쓰면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죠. 두통이 생기기도 하죠. 아니면 신체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위장 쪽에 고장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경우에 자소엽을 쓴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경 쓰는 것도 없고 편안하게 사는데 위장이 고장 났어요. 그럼 원인이 뭘까요? 늙어서 그래요. 노화죠, 노화. 이 원인이 노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질병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위장이 괜찮을까요? 안 좋아지죠. 이게 원인이죠. 근데 그 원인들 중에 얘는 자소엽은 신경성 일대. 한국인한테 되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신경성 위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약국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위장약입니다. 그 정도로 많죠. 근데 그 위장약은 결과물만 해소를 합니다. 염증이라는 결과물만 해소를 하죠. 하지만 이 자소엽은 약간 원인적인 거를 조금 봅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거를 장복했을 때가 좋은데,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으로 드신다. 근데 쌈채소로 드셨을 때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뜯으면은 바로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쌈채소로서의 어떤 뭐죠, 역할을 잘 못하겠죠.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생으로 먹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 상태로 좀 먹어야 되겠다 했을 때 우리가 쓸수 있는 방법은 장아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는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많이 안 먹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 많이 먹죠. 어디에 많이 이용하던가요? 회 요리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메보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메보시에도 얘를 넣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자소염 농사를 많이 졌어요. 다 수출하기 위해서. 근데 수출했을 때 어떻게 수출했느냐, 장아찌 상태로 담궈서 수출했어요. 왜냐면 이게 금방 시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장아찌로 담가서 수출했다는 거예요. 장아찌 생거, 그 다음에 차로 해서 되겠죠. 근데 차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생거를 하진 않고 말려서 그래요. 맞아요. 이게 말려서 차로 드시면 색깔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방법이 하나 있죠. 제가 항상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말려가지고 분말을 해서 그 분말을 요리에 활용하는 겁니다. 밖에 곱게 가루를 내가지고 생선 딱 구울 때 그때 착착착착 뿌려요. 그리고 된장국에 넣어요. 뭐 김치찌개 넣어도 되고 여러 요리에 이걸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 얘기할게요. 우리 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러리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죠.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 위궤양을 일으키는 원인, 이거를 없애는 효과가 있어요. 근본적이죠. 근본적으로 치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장병 있는 사람들한테는 꽤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병 있는 분들이 이거를 상시로 드신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상시로예요. 먹다가 말아요.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지치는 거죠. 상시로 드셔야 돼요. 분말로 해서 다양한 요리에 드시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특강을 갔더니 하남시 어떤 공무원이요, 이거를 밥에 넣어서 먹었대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를 우려가지고 밥물로 쓴 거예요. 그럼 색깔이 약간 자줏빛이 나겠죠. 붉으스름한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색깔 때문에 드신 게 아니고 자녀분이 아토피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먹고 아토피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토피에게 좋다 이 얘기가 아니고, 상시로 먹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방법을 고안해라라는 뜻이에요. 몇 가지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이제 위장병에, 그러니까 위염이 됐던 위궤양이 됐던 간에 물론 다른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을 드시면서 이거를 계속 음식으로 드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 자소엽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경성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항우울 효과가 있어요. 이제 떠들고 계시는 분들 제가 좀... 네. 집중해서 떠들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항우울 작용이 있어서 마음이 약간 복잡한 분들에게도 이걸 장기간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병원에서 주는 항우울제에 비하면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주는 약은 뚜렷한 부작용이 동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 병원 약을 아예 집어치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약을 드시더라도 우울감을 없앨 수 있는 다른 약초들을 계속 먹다 보면 용량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병원 처방량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신경성 위장병, 두 번째는 우울증 같은 신경질환에 장기간 복용하셔라. 여기까지 자소엽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